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회복, 중복, 제작, 선교 이 네 가지 목표로 다음 세대를 향해 또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라이드 미션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도 다르고 또 이름도 다르고요, 얼굴도 달라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또 왕의 자녀들인데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 연약한 우리가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만 다스려주세요.
언제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이제 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만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감사로 예수의 이름 노래하며 그 보혈을 지내 보좌 앞에 나갔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너와 나를 그 생명체에 쓰셨으니 그 영광 바라며 믿음으로 나가세. 우리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감사로 예수 you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존귀하신 주 예수,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이미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왕께만 세, 주께만 세. 구원하신 분이 우리의 왕이시래요. 그 완전하신 분이 지금도 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나와 내 주변과 이 세계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괴롭고 슬플 때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우리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silence time.
주님과 비교할 뿐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강력하시고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넘어 그 다음 세대들까지 주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십시오. 이 세계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십시오. 주의 이름 세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 귀에마다 들려지게 해달라고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영혼들의 중심 가운데 들려지게 해달라고 이 땅에 많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마약과 동성애와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음란한 것들로 인하여서 무너져 있는 이 땅 가운데 그 강력한 이름을 주셔서 온전히 정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이곳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강력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땅 가운데 저장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땅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놀랍게 역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를 예배하는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진리를 구하며 진리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는 이 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은 교인들이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옵소서. 주여 이마에 주신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몸이 아픈 자들 또한 마음이 아픈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해 주변에 혹시 그런 자들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 내가 그런 우울감이나 또 공황이나 이런 아픈 부분들이 내 안에 혹시 있다면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께서 치료하실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와 또한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성한 몸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죄악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구별되어서 날마다 주 앞에 예배자로 나아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만을 소망하는 그 구별된 그 거룩한 소망함이, 그 거룩한 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충만하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마음과 생각과 또한 우리 육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오늘 원래는 저희 라이드 미션의 이 대표이신 오승현 목사님께서 원래 말씀을 전하셔야만 했는데 오늘 아버지 그 오승현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어제 이제 소천을 하셔가지고 피치 못하게 이제 오지 못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함께 또 오승현 목사님의 그 모든 가정과 또 그 모든 장례 절차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말씀 먼저 본문을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8절에서부터 12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힘찬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땅이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이거 들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즘 기쁨을 많이 누리고 살고 계시나요? 네, 기쁨.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서 기쁨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 감정을 또 이 마음을 추구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라는 것 때문에 삶의 형태가 정해지기도 하고 어떤 문화가 형성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기쁨으로 인한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읽은 이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낭독을 해요. 낭독을 했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나요? 바로 우는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모두 다 울게 돼요. 이 에스라가 낭독한 이 책은 율법책을 읽었다고 해요. 이 율법책이라고 하면 모세오경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얘기하겠죠. 이때의 약간의 이제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때는 포로기였어요. 이 포로 시대 때에 이 사람들이 전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다가 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오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게 된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비춰보니 너무 동떨어진 삶, 너무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반응으로 막 울게 되는, 오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읽었을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찔림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찔림으로 다가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찔림으로 다가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들어서 그것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잘 듣는지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사람들, 이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와 그것에 어떤 얽혀진 인간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얽혀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영향을 받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처럼, 오늘 나온 백성들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많이 지금 잘못되어지는 부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결국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얘기를 더 귀담아 듣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대화를 통해 감정 소비하는 것으로 오히려 나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형태로 인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절제를 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지금 읽은 본문의 초반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오늘 백성의 모습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핸드폰 있으시잖아요. 그 핸드폰 안에 성경 앱 깔려 있죠. 네, 그 성경 앱을 얼마나 자주 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앱을 깔려 있다라는 거에 만족감을 느끼면 안 되고, 예, 그거를 주일에 나는 보고 있다 이거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를 날마다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준다라는 것,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계속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은 아주 큰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는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큰 인사이트를 주죠. 이 인사이트라는 것은 어떠한 통찰 혹은 본질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인사이트를 준다라는 것, 이것이 엄청난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계속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내 삶을 점검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는 너무나도 귀한 작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그 차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과는 너무나도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을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펼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인생 안에서 좁고 그 무너져 있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것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전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논리와 감정의 늪에 빠져서 계속 그 안에 머물고 더 깊이 그 죄악과 그 더 어둠의 길로 나아가는 일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특히나 이제 미디어가 너무나도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다 손 안에 컴퓨터와 같은 이 스마트폰을 모두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전문가적인 정보를 우린 모두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10대들도 다음 세대들도 이 전문가적인 이런 정보들과 지식들을 다 너무나도 잘 알고 금방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아는 데 반해 요즘 세대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야 하는 기본적인 태도와 기본적인 어떤 대화 방식, 이런 것 자체를 이제는 많이 상실해버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어떤 이성과 이 논리, 그 공감, 이런 늪에 빠져버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나아가기보다 인간의 그 어둠의 길로 가는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이렇게 살게 되면 너무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나만 중요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떻게 계속 우물을 만들어서 벽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으로 우리의 이 좁아지고 병든 마음을 깨트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래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질을 머리로만 깨닫고 있으면 그냥 슬플 뿐이에요. 오늘 백성들의 모습처럼 그냥 말씀을 보면 아, 난 이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그 마음으로 그냥 정죄감만 얻고 슬플 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느헤미야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다시 한번 할 때는 나의 힘이다 라고 한번 외쳐볼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놓쳐선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본질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힘이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과 사랑할 수 있는 힘, 건강한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을 전하면서 그 가운데서 주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면 우리의 감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재밌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아까 그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선 처음에 울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느헤미야가 10절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야,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막 해석해 주면서 너희 이제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금방 또 다들 기뻐해요. 감정이 그렇게 되게 순식간에 이 8절에서부터 12절 사이에 금방 이렇게 바뀌게 되는 모습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었는데 기뻐해 라고 외치잖아요. 그 바울 서신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죠.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형인가요? 이 문장은 명령형이죠. 명령형. 한마디로 기뻐해 주세요 이런 권유가 아니에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명령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내 감정은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안개와 같은 그런 감정의 어떤 우울감과 내 안의 슬픔과 힘든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그 안개가 걷히면서 기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런 묵상집에 보면 거기에 기분에 굴복하지 마세요라는 주제가 있는 그 묵상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되게 재밌게 표현하는데 기분이라는 거는 묵상할 필요조차도 없이 그냥 뻥 차버리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 기분에 너무 굴복이 되어 있으면 그 굴복된 마음 상태로 묵상하고 예배하고 계속 그 가운데에서 생각하고 그것에 빠져 있으면 헤어나오질 못하거든요. 말씀을 읽어도 제대로 묵상이 안 되는 거고 기도를 해도 그냥 내 감정만 계속 되새기게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기분을 그냥 뻥 차버리라는 거예요. 우선 나는 이 기분과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은 이게 아니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다시 시작해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내 자신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내 안에 명령하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머리로 깨닫는 것에서만 멈추면 우리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냥 머리에만 남아있는 지식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울림이 되도록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읽은 우리 본문의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그 말씀, 그 에스라가 읽은 그 말씀을 밝히 알았더니 이제는 완전히 기뻐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밝히 알면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하지만 밝게가 아닌 그냥 머리로만 알면 그것이 율법의 기준, 나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말씀을 듣지 않고 살 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뻐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것의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신기하게 그들도 추구하는 것은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대에는 그래도 그 사랑하는 대상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물론 돈과 성공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으로 깔려 있긴 하지만, 이 세상이라는 기본 베이스에. 하지만 그 예전에는 그래도 가족을 사랑하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일을 사랑함으로써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을 돕는 거에 굉장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내 꿈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어떤 성취감을 가지고 그것을 사랑함으로써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에 굉장히 이제는 몰두하게 된 시대가 되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많은 친구들이 그 꿈을 물어보면 그냥 돈 많이 버는 거, 이거가 거의 모든 친구들의 꿈과 장래 희망에 꼭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없으면 망한 인생이고,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요즘 세대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는 할 수 있는 쾌락과 즐거움을 부수적으로 누리다가 그것에 중독이 되어서 결국에는 인생의 방향을 상실하는 요즘 세대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기쁜 일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의 감격이 제일 최근에 기쁜 일이겠죠? 네, 아멘이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이 기쁨이 가장 충만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기쁨을 상실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다른 것에 계속 힘을 얻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기쁨들, 뭐 가족과의 사랑, 어떤 일을 함으로써의 이런 동료들과의 어떤 우정, 이런 모든 것들 또한 이 삶의 기쁨이 되는, 유익이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이라는 것이 되게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게, 기쁨은 의지하는 것과 굉장히 직결이 되는 요소가 있어요. 아까 말한 이 돈을 가지고서 사용하는 것은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만약에 내 정서를 지배하게 되면 이제는 돈을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의지하게 되는 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뭐로 이어지죠? 중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어떤 기쁨들을 절제하는 방법도 배워야 하는 것이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기쁨을 절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임이 있어요. 어떤 스마트폰 게임, 뭐 아니면 컴퓨터 게임, 이런 게임이 있어요. 그럼 그 게임에 이제 너무 기뻐. 이걸 하면 내가 너무 막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기뻐요. 근데 이거에 이제 중독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거를 절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더 재밌는 게임을 하면 돼요. 더 재밌는 게임을 하면 이제 서서히 이전에 즐거웠던 게임을 안 하게 되고, 요쪽 더 지금 최근에 이제 재밌게 된 이 게임에 마음을 기울이게 되죠. 또 다른 예로는 뭐 이제 야식을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중독적으로 좋아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끊고 다이어트를 결단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것처럼 이 더 큰 기쁨이 내 안에 임할 때 이전의 기쁨을 지배하게 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기쁨은 모두 다 이제는 다 그 절제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논리로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소소한 기쁨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처럼 주신 이런 것들을 유익으로 잘 하려면 이 기쁨들이 내 정서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훈련하고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일 새롭게 기뻐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친밀한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매일마다 새롭게 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이지만 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들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는 성경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 이 시간을 내어주기보다는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내 습관대로 내 육체를 위해서 그냥 그 모든 시간들을 소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뭐 친구가 있고 부모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죠. 그 중에 힘이 되는 관계가 또 그 중에서 있죠. 힘이 되는 관계. 관계에 있어서 힘이 되려면 우리는 그 관계 가운데 사랑과 신뢰가 있을 때 안정감이라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안정감이란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그 가운데 신뢰가 쌓이고 하나님과 깊은 더 소통으로 말미암아 서로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정답이에요. 이거는 뭐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말씀을 듣든 어찌됐든 나타나는 정답은 기도와 말씀이겠죠. 하지만 이 기도와 말씀이 행위가 아닌 진정한 고백과 진정한 들음이 될 때 우리가 이 진정한 사랑의 속삭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계속 가까이함이 있습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을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라는 건 나의 생각들을 계속 주저리주저리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가 이제 많이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고 있는 것 바로 계속 얘기했던 스마트폰이 제일 가까이 하고 있겠죠. 스마트폰을 보는 만큼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삶을 지금 아주 너무나도 아름답게 누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또 못해요. 근데 아주 스마트폰과 진한 사랑을 우리 모두 다 나누고 있죠.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스마트폰 안에는 우선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있죠. 뭐 카톡이나 뭐 문자나 통화나 뭐 여러 가지 도구가 있고 또 내 지식의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아까 말한 뭐 게임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내 유희의 도구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습관처럼 이제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계속 보는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경우들 굉장히 이제 많아지죠. 심지어 이제 어떤 만약에 사람들과 모였어요. 근데 어색한 순간이 있어. 그럼 나도 모르게 이제 스마트폰을 보는 거죠. 이게 어떤 현상이냐 바로 정서가 지배되는 순간들이라는 거죠. 심심할 때 갑자기 그냥 아무런 용건이 없는데 스마트폰을 먼저 보게 되는 이게 바로 정서가 지배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쁨이라는 거 생각할 때 막 신나고 막 환희가 생기고 이것만 기쁨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안정감을 느끼는 것 이것도 기쁨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의 정서를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있진 않은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되게 많이 찔렸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전해야겠어요.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놓고 기도를 해야 다음 세대들에게 할 말이 생기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이제 좀 옛날 얘기를 해보면 스마트폰이 아닌 2G폰을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 뭐 사용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네, 2G폰일 때 그때도 핸드폰을 많이 들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모의 어떠한 것에 정서를 빼앗겼냐면 바로 사람에게 정서를 빼앗긴 거였거든요. 왜냐? 2G4는 할 수 있는 게 문자랑 전화밖에 없잖아요. 계속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는 거죠. 계속 사람의 그 모습을 확인, 그 연락을 확인하고 듣고 싶고 이거였어요. 한마디로 그때는 적어도 사람에게 중독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나마 그게 낫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물건에게, 이 스마트폰에게 내 모든 정서가 지배당해서 그냥 수도 없이 SNS를 그냥 용건 없이 보고 그냥 인터넷을 들어갔다가 메일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이런 모습들이 계속 되어지는 거.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되게 많은 나의 정서와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것에 다 쏟아놓는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수학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이 수업 후에 이제 시험 기간인 아이들에게 이제 수업을 하고서 이제 자유롭게 공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공부를 하기 전에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나요. 막 화가 나지만 그래서 얘들아 너네 왜 꼭 스마트폰을 봐야 하니? 지금 시험이 내일인데 왜 그거 꼭 보려고 그러냐. 근데 애들이 아 이래야 좀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할 집중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도 제가 진짜 집에 가면 저도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면 어떤 이제 모든 일정이 끝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씻고 이제 쉬거나 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스마트폰을 뭔가를 내가 확인하려고 하더라고요. 확인할 것도 없으면서. 이게 아 정서가 지배당한 나의 모습이구나. 이 아이들을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도 없구나. 이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거의 정서를 지배를 당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면 쉼이 되나요? 처음에는 기쁘고 뭔가 즐겁다고 해도 이게 막 그냥 나도 모르게 중독처럼 계속 올리고 올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더 피곤해지고 굉장히 잔상도 남게 되고 더 마음이 복잡 미묘해지는 그런 일들, 그런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나의 기쁨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계속해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주의 말씀을 기뻐할 때 우리는 세상을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얻은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 이웃을 섬기는 일도 예배를 드리는 일도 즐겁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다음 세대들은 이러한 모습을 먼저 봐요. 한마디로 이들에게 성경책을 읽어라 라고 하기 전에 나의 삶을 먼저 보여주는 게 진짜 성경책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모습들을 이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때 이 아이들은 저절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람으로서 이 아이들이 내가 뭘 기뻐하고 있는지 너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이거에 되게 집중하잖아요. 난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너네도 나 하나님을 기뻐했으면 좋겠어. 근데 애들은 이런 거에는 상관 그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나의 행동과 내가 뭐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이 모습에 아이들은 굉장히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서 그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고 살아간다면 이 아이들은 곁눈질로라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들을 이 부모님과 이 어른들의 태도를 보고서 답습을 하게 돼요. 아, 이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했었지. 우리 엄마는 이렇게 했었지.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얻은 힘으로 인해서 했었던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기쁨을 배워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루 동안 살면서 무엇에 힘을 얻어서 하루를 살아갔는지, 어떤 것에 기뻐하고 환희를 느끼면서 하루를 살아가는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쁨이라는 거를 막 환호하고 막 즐거워하는 이런 거는 조증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냥 안정감을 늘 내가 어디에서 구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늘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으로 행하는 삶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고 특히 무너져도 일어날 수 있는 면역력 자체가 되게 다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면역력이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무너져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 세대들은 이거를 보아요. 일어나는 모습. 아무렇지도 않게 훌훌 털고 일어나는 모습들. 아파해도 그것에 대해서 금방 회복되는 모습. 이거를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을 너무 얕게 보는 건 얘네들이 우리를 약간 순간만 보고서 날 판단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은 사진처럼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처럼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막 다음 세대들을 막 의식해가지고 얘네들 막 가면 쓰고서 이 아이들 앞에서 잘하라는 이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기뻐하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지 무엇에 즐거워하며 살아갔는지를 매일 둘러보고 그렇게 점검하며 살아가면 결국에는 나를 보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이 기쁨이 더 깊어지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가까워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친밀함, 그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더 진실된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더 비밀을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워지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중독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안정감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는 나의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결여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져주시고 이제는 세상을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만족감이 내 안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중독들, 내 안에 있는 허기져 있는 모든 부분들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주의 완전한 그 보혈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성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 일정으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예배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탐닉하여서 나의 기분을 회복하려고 했었던 이런 무지함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이제는 계속해서 삶에서 예배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더 높은 차원에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주님 안에 있으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성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없이 주님 앞에 모두 다 내어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온전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이 기쁨을 세상의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지금 우리 함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이 공간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기 너무 멋지지요? 주님을 이렇게 멋지게 예배할 수 있게 통로를 만들어주신 우리 번개탄 관계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의 이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너와 나를 그 생명책에 쓰셨으니 그 영광 바라며 믿음으로 나가세. 찾아와도 모든 소망이 끊어져도 내가 주께 속하였으니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주를 바라보라 주를 기뻐하라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해 오 넘치는 은혜 이래 기뻐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예배에 이렇게 수고해 주신 모든 번기탄 TV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번기탄 TV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이무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을 향해서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모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으로 열방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해 기도할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배가 오직 주님 한 분에게만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